보면 이제 재료들을 쭉 보면은 네. 뭔가 좀 거해 보이죠? 그러네요. 간단한 요리.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고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실 그런 메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부모님께 드리는 요리인가 네네. 보네요. 요즘에 그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밀푀유 나베라고. 네. 뭐 쇠고기 전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뭐 다른 거 썰 거는 없고 지금 청경채를 끝을 좀 잘라서 이렇게 바닥가락 떨어지게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그 다음에 양파 좀 썰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야채 준비했고 그럼 이제 쌓아 올리시면 돼요. 배추를 바닥에 까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깻잎 그 다음에 고기 좀 쌓아주시면 돼요. 고기를 이렇게 쌓아주시면 그 외에도 다른 재료 또 준비했으면 다른 재료를 또 쏴왔어요. 그래서 이 야채에 너무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게 하지 마시고 네. 잘랐을 때 고기하고 야채하고 다 먹어져야 되니까 그 고기를 넓게 펼쳐서 예, 뭐 좁다 그럼 두 장을 올리시면 돼요. 곰쌤이 만든 건 곰쌤이 가져가실 거예요. 잘 만드세요. 제 거 가져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 다음에 네. 또 다시 배추를 넣을 건데 반대 방향. 아. 그래서 또 깻잎 뭐 쌈채소 있으면 쌈채소 또 요거를 네. 이제 요 폭에 맞춰서 내미폭 네.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요 자르실 때는 칼을 대시면서 손가락을 여기다가 하나를 그러면 여기가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잘못하면 여기가 흔들려서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 네, 이렇게 해놓고 네. 예쁜 측면이 딱 보이게 돌려 담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이걸 이제 끓이시기만 하면 되는데 네. 아까 우리 야채들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아까 야채들로 네. 빈틈을 메꿔주시면 돼요. 국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네. 올라올랑말랑 한 정도로 넣으세요. 야채가 익으면서 수분이 많이 나와요. 야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해먹으면 행복한 네. 가정 예 그런 행복한 산책이죠?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배운 요리 중에 제일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쌈도 썬 거, 담은 거, 네. 끓인 거, 먹는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아쉬워요.